저 누구세요? 그냥 가세요. 예. 다음에 나중에 조공 드릴 테니까. 저희예요, 저희. 술동님이세요? 네. 아, 저희 근데 지금 조공 드릴 게 없는데. 아직 건물 다 못 올려서. 야, 우리 집 뒤에 한 명 있다, 뒤에. 예. 계속 문 뒤에 두 명, 네. 뒤에 두 명, 네. 뒤에 두 명. 아, 제가 문 두드기신 분들이 술동님이세요? 아, 벨티하려고 했는데. 아니, 벨티하려고 했는데 안 나오셔 가지고. 아, 벨티 하시려고 하셨구나. 아, 저는 저희 지금 아까 전에 못 보셨죠? 저희 바주카 맞은 거. 아, 죽였다고? 아, 세코 님이 죽이셨대. 아. 아, 예. 저희가 바주카를 맞아 가지고 혹시라도 해 가지고 어디 뭐 또 집 털리는지 알고요. 예. 밖에 있으신 분 그럼 술동 그 세코 님 팀이 뭐지? 아, 나 그것도 모르고 난 또 방탄유리 하면서 욕할 뻔했네. 아, 큰일 날 뻔했다. 아, 여기서 방송 드립하면 안 되지. 참고 있었거든. 한번 쌍욕했다가 인생 쌍밀릴까봐. 아주 꾹 참고 있었는데 꾹 참기 정말 잘했다. 당나라 대군 100만 명 올 뻔했다. 그 유황, 아마 시포 안 붙을 거야. 막 위에서 타고 올지도 몰라. 유황은 많은데 유황을 아니다 유황 그 광석이 많은 거지 우리는. 아, 유황이요? 저희? 어떻게 해요? 유황 드리면 총 주신다는데? 우린 유황 광석밖에 없어, 유황이 없고. 저희 광석은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 근데 그냥 돌로 주시면 안 되나요? 저희 돌이 지금 필요해서, 그치요? 광석도 된다고 하시네요. 광석도 된다고요? 광석 많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광석이라도 드려요? 어때? 광석 많아. 광석 다 줘도 돼. 우리 지금 당장 쓸 게 아니니까. 아, 그래? 저희 그럼 광석 있는 거 다 드릴게요, 저희. 야, 조공 받쳐 빨리 가서. 오케이. 싹 쓸어 갈게요, 저희. 싹 다 쓸어 갈게요. 싹 다. 아니야. 조공은 참고로 충성침입니다. 충성침 여러분들. 여러분 간신질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다 받칠 거니까요. 잠깐만 있어봐. 아니. 자, 밑에 한 명 누가 있지? 밑에 있는 사람 잠깐 건설 차단 좀 풀어보세요. 아, 잠시만요. 네, 미스터님. 형, 웬만하면 여기다 계단 좀 하나 만들자. 아, 힘들다. 예, 풀었어요. 네, 나 내가 풀어야 되네. 예. 다시 차단 좀 해주세요. 네, 조공 바치고 올게. 지금 돌 얼마나 캤어? 나? 4,000개? 많이 캤네. 이거 집 주위에 스파이크 좀 지어야겠지? 아니, 일단은 돌만 해. 돌만 하고. 그건 하고. 일단 돌만 하고. 아, 이거 이 게임 엘리베이터 없냐, 엘리베이터. 진짜 엘리베이터 타고 싶다. 야, 우리 집 너무 높아, 이거. 아니야, 형이 잘못됐어요. 건축이 그래서 형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야. 야, 이거 쓸데없이 높아, 이거. 저기요, 고구려, 여기 그 조공 마치러 왔어요. 고구려가 너무 약해. 야, 저희 연계 소문이 무덤에서 일어나겠다. 저희 조공 마치러 왔습니다. 예. 천천히 나오십시오, 폐하. 천천히 나오십시오, 폐하. 장난하러 가지 말고 바래라고 해, 바래. 진짜. 아니, 바래는 고구려 망한 다음에 생겼다니까요. 그래도 야, 당나라보다 낫지. 아니야. 당나라. 이 정도 크기면 당나라. 컨셉이 겹쳐서 안 돼. 대한민국의 의지는 딱 고구려야, 알았어? 예. 아, 예, 일단 절 받으세요. 예. 일단 잠깐 안에서 하자. 아, 예. 어떻게 들어가나요, 안으로? 아, 예. 여기서 합시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절 받으시고요. 삼배 받으시고요. 예. 아. 총 많이 주셨는데? 세 자루? 세 자루 다 주셨어? 두 자루만 완전 그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고 세자루식이나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총알, 총알도 가져가세요. 총알. 아 감사합니다. 총알까지. 예. 아니 그럼 우리 총알 만들 수가 없지. 그러네요. 그 눈물 나네요. 총알을 못 만드네요.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예. 그거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64발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아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배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예. 네. 그 문 좀 열어 주시면 예. 숲 사이로 숲 사이 숲 사이. 아 숲 사이요? 숲 사이에 있어요. 숲 사이.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 이게 어떻게 그 제가 살이 쪄가지고 잠시만요. 점프 점프. 아 예 됐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형. 어? 저기는 무슨 비상 뭐 숲 가려가지고 옆치기 하려고 이게 딱 들어오는 사람들 특이하게도 좋은 진영 지역에 해놨다 진짜. 창구도 있는 여기? 어. 저 옆에서 입구 있으면은 저기 몰래 열고 나가가지고 쏴 죽이겠어. 저기 괜찮은데 작전? 예쁘다. 응응. 철도끼 한 개 없나? 철곡괭이? 여러분 다 굴욕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얼마나 지금 좋은 거래입니까? 저희 손해본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원래 자신에 낮췄다가 나중에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아, 그래. 큰 그림을 그리려는 거고요. 돌 좀 있네, 여기. 근데 천양이랑은 거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해 볼 것 같아. 솔직히 이득 보긴 안 해줄 것 같아. 원래 거래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총이라도 한 자루 있어야 돼. 우리가 찍찍이라도 할 수 있게, 찍소리라도 할 수 있게. 아 철강석 하나 더 받고 왔네. 그치. 아 유황강석 그 사이에 또 갖고 왔어 우리? 네, 몇 개 있는데? 우리 유황강석 꽤 있는데? 원래 있었어 전부 다. 아 그래? 어. 다시 드리고 올게 그러면. 중심으로 그 이스터즈님 돌캐 오세요 돌. 네 지금 나갈게요. 지금 군주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야? 다들 집안에서 이거 눈물을 흘려도 모자를 파네 지금 말이야. 어? 아 지금 벽 업그레이드 하고 있잖아. 저 돌덮개 만들고 이제 갑니다. 예 예. 뭐 회전 안 되나? 회전 벽? 아니야. 저 회전이 안 되네. 아니에요. 유황 다 드릴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고개를 숙이려면은 90도 인사를 하라 그랬어. 반만 숙이면 안 돼, 반만. 지금 180도 숙이고 있는데. 180도든 90도든 화끈하게 해야 돼, 하려면. 나중에 다 그래야지. 어? 그래. 맞아. 우리도 다 힘이 있는 거야. 확실하게 숙일 때 확실히 숙여야 돼. 아니, 막말로야. 우리 내일 개 털리면 어떡할 거야? 있는 거라도 드려야지. 어? 그게 거래야. 저기요 저 왔어요. 저희가 유황이 더 남아가지고요 저희 조공 더 바치러 왔거든요. 아 더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아, 네. 예 아 드리는 것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적지만 저희가 있는 거 다 드린 이거도 거니까. 이거 드세요 그러면. 이거 드릴게요. 이거 한 개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와, 샷건을 와. 지금 그 마치 예전에 그 저희 그 황제가 그 마치 그 검을 하사하시는 것 같네요. 직접 쓰시는 검을 이렇게. 아, 황공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유황 또 있으면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보급소로 많이 써주시고요.
또 이제 꼬박꼬박 저희 그 조공 바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아싸. 형 샷건 얻었어, 총알이라. 오케이, 나이스. 아, 잠잘 때 조공 바치는 꿈 꿀 것 같다. 잠꼬대다가 아예 여기 또 드려야죠 막 이러면서. 내가 권총 만들어줄게. 권총 총알 쓰자. 형, 어? 일단 다 돌로 바꿔. 돌로. 돌 어떻게 다 바꿔? 돌로. 아니 일단 지금 돌로 다 하라고. 저기 뚫리면은 노답이니까. 하고 있잖아. 많이 바꿨어 지금. 반 넘겠어 이제. 그리고 난 이제 가야 돼. 아 그래요. 가고 가고. 일단 한 1분 30 아니야 5분만 있다 갈게. 그래요. 노래 한 곡 들으면 가네. 제대로 된 충신이에요 여러분들. 돌이 좀 필요하네. 숙일 때는 팍팍 숙여야 돼. 그리고 실제로 원래 고구려도 당나라한테 조공 많이 바쳤어요. 거기 보면은 그 연개소문한테 주군왕이 있어. 걔가 조공 엄청 많이 바쳤다 죽었는데. 그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아무튼 그거는 모르겠고. 그 25년 통치하다가 한순간에 훅 갔어요 진짜. 원래 왕들 보면은 거의 한 5년 이렇게 10년 통치하다가 자기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원래 그 뒤통수 맞는 경우가 허다한데 왕권이 제대로 서 있는데 그걸 쓸어버렸죠 연개소문이. 와 이거 아 설계도로 만들어보고 싶다. 또 받칠 거 없나 또? 싹싹 털어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이거밖에 없네. 볼트 액션 소총 설계도 조각 모아가지고 그거 해야겠다. 지금 우리 돌 있어? 돌 없어. 아 돌 캐왔어? 돌 캐하는 거 다 썼잖아 위에. 벌써 위에 다 위에 지금 다 업그레이드 했어? 어. 그 저기 그 뭐야 수정관님? 수정관님 어떻게 되셨죠 지금? 지금 캐고 계신 것 같은데. 돌 전부 다 이제 돌만 캐우세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집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영상도 많이 스킵이 됐을 거고요. 한 80% 이상 가까이가 일단은 고구려가 일단 평양성이 거의 80% 가까이가 완성됐습니다. 지금 멤버들은 다 자러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건축은 제가 일단 지었는데 혼자 지금 쓸쓸히 일단 건축을 지었고요. 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일단 이렇게 집을 들어오면 여기도 이렇게 막아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이제 또 템들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해놨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층씩 이제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은 침공당하면은 단체로 여기서 다 쏠 거고요. 여기서 다 쏴서 잡을 겁니다. 그래서 2층에다 이런 공간을 딱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공격 가능하고요. 그리고 3층에는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공간 또 여기다가 이제 또 만들어 두려고 했고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또 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평양성 위에 지붕이 있고요. 자 일단은 뭐 안에는 뭐 나무들이 좀 있는데 나무들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어휴 저희 집 멀쩡할 거예요. 예. 왜냐면 외벽은 일단 참고로 아까 바주카 맞았습니다 저희 집. 그 외벽은 일단 돌로 다 했어요. 지금 이게 다 돌로 한 거예요. 나무같이 보여도 이게 나무 이게 보면은 안쪽에서 나무인가 하는데 이게 다 돌이에요. 다 돌로 돼 있어요. 이게 아직 러스트가 이게 미완성 게임이어서 좀 재질이 완벽하지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다 돌로 외벽을 제가 다 하나씩 쳤고 일단 외쪽으로는 부술 게 뭐 없어요. 외쪽으로는 지금 뭐 여보 야 그 돌 없냐 세 개? 하나가 자 아무튼 지금 허점을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어 허점을 하나 발견하긴 했는데 일단은 어 형님 예예 돌 1,009개 갖고 왔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예 아 일단 저 돌 받고 저 돌 업그레이드 하면서 네, 내려오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려갈게요. 예 저 돌 받고 어 그다음에 좀 지우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직접 짓고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너무 아 예 여기 주시겠어요 여기? 여기서 드릴게요 여기서. 예예예예 예. 다른 무족이신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 감사드립니다. 예 필요할 때 이렇게 또 쓰네요. 이게 마치 바빌론도 아니고. 예 적중할 때는 꼭 집안에서 하세요. 뭐라고요? 접종할 때는 꼭 집안에서 하세요. 접종이요? 뭘 접종해? 어, 뭘 하시는지 모르겠고, 어. 일단은, 나무인 부분들은, 이제, 제가 찾아서, 아까 하나 있었잖아, 그쵸? 아, 접종, 접속 종료를. 아, 여러분, 너무 인간적으로 말 줄여 쓴다. 나 한국어 줄여 쓰는 애들 진짜 이해가 안 돼.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거 줄여 쓰면 이해가 되는데. 세종대왕님한테 뺨 맞아. 어. 저 어느 정도 지금 다 돌로 이제 다 됐죠? 어, 저희 다 이제 돌 처리 됐고요. 저희 지금 돌로 다 처리 됐고. 조금 남은 걸로 어 남은 걸로 여기 외벽 좀 치겠습니다. 여기도 좀 돌을 쳐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들도 남은 걸로 남은 자원으로 네, 됐어요. 이 정도면 됐고 어, 완벽한 이제 그 평양성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일단 어, 완성까진 아니고 겉에서 봤을 때 완성 같은 그림이 됐습니다. 일단은 다 완성됐고 오늘 할 건 이제 다 했고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게 이제 완성된 부분은 여기에요. 어, 지금 이제 평양성 이제 여기를 완성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성을 만들 겁니다. 외성을 만들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문을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막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성을 두 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거 하나 완성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서버 생존기는 계속 되겠고 여기 정말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제가 아크보다는 좀 많은 노동을 좀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해주시고 편집이 조금 아 이게 지루하냐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평양성까지 그래도 어? 고구려 일대기가 이제 오늘로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어 아니 뭐하는 거야. 고구려 일대기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시작되겠습니다. 밝은 태양이여! 열 성조들이시여! 그리고 고구려의 까마귀 신이시여! 닭다리는 위대하다! 닭다리 세 개 달린 까마귀 신이시여! 부디 이 고구려를 살펴주시옵소서. 부디 이 고구려를 살펴주시옵소서. 지우천왕이시여. 모든 신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부디 삼조고의 신이 이 고구려 평양성과 함께 900년이라는 1000년의 역사를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